이번에는 우조시조 월정령이라는 곡입니다. 월정령 월정령하니 배를 저 금능에 나니 물 아래 하늘이요 하늘 가오른데 명월이라 선동아 잠긴 날 건져라 완월하게 라는 시조를 거기에 음유를 얹어서 시조창을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달이 정말 휘엄청 밝은 달이 떠가지고 호숫가를 갔는데 호숫가에 있는 달이 그 물 아래에 비쳐서 그게 마치 물 속에도 달이 뜬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과거의 선비들도 그런 경험을 했었나 봅니다. 자, 이렇게 가을날 강에서 배를 타고 달 구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월정령.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 김윤지 선생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답죠? 근데 뼈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소리 안에 알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예쁘고 곱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리 안에 뭔가 알맹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다 보면은 뭔가 어느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도 비우게 되고 머릿속도 비우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 오르게 됩니다. 우조시조 월정명을 들으셨습니다. 이 여창의 소리는 여자의 소리, 여성의 목소리는 단정하고 섬세한 매력이 있는데요.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배심으로 정말 큰 성량으로 막 내지르고 또 희노애락이 바로바로 얼굴과 몸짓에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이 가곡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절대 몸을 움직이면 안 되고요. 얼굴도 웃거나 이렇게 눈웃음을 쳐서도 안 됩니다. 아주 정말 그야말로 단아하고 정갈한 맛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대를 잠깐 보셨다가 곡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흐를 때는 이 처마 끝을 보신다든지 좀 건축물과 이 소나무들도 좀 곁들여서 보시면 훨씬 더 그 음악에 빠져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소리 안에 알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알심이 있으면서 식임새라고 하는 그 삭히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뭐 구르거나 떨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내려오거나 여창의 소리는 속소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소리를 뭐라고 그럴까? 갖고 논다고 할까요? 네. 그냥 쭉쭉 뻗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소리가 떨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살짝 구르기도 하는 그런 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왜 먹을 가지고 하는 그림을 보면은 농담이 있잖아요. 쿡 찍어냈다가 이렇게 농담이 좀 흐리게 가기도 하고 다시 또 짙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소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